안녕하세요. 오늘은 B코드를 통해서 카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곡은 주이름 찬양이라는 곡입니다. 주이름 찬양은 B코드에 있는데요. B코드에는 이제 바레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레 코드가 B코드가 나오니까 이렇게 바레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F샵 또 역시나 이렇게 바레를 하고 G샵 마이너 그 다음에 E코드 네 개의 코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개의 코드가 바레 코드입니다. 바레 코드가 처음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바레 코드가 나올 때에는 카포를 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카포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A 코드가 있죠? 옆으로 한 칸 가면은 A샵 한 칸 더 가면 B 이렇게 B가 되는 건데 여기 손가락 앞에 있는 검지손가락으로 잡아야 하는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카포가 잡아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카포가 이렇게 대신 잡아주고 역시나 모양은 아까 원래 B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카포가 얘가 잡아주었으니까 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잡으면 원래 모양의 A 모양의 모양을 유지한 상태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저는 A를 잡았지만 소리는 이렇게 된 거랑 같이 B 소리가 나옵니다. B. 마찬가지로 E 코드가 어떻게 생겼죠? E 코드가 원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한 칸 옆으로 가면 F, 한 칸 더 옆으로 가면 F 샵입니다. 자, 근데 F 이 상태에서 한 칸 옆으로 갈 때 이렇게 바레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E 코드 바레 잡아주면 F 코드 하나 더 잡으면 F 샵. 역시나 이게 잡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카포가 잡아주는 겁니다. 모양은 E 코드 모양. 원래 이렇게 잡는 거죠. 근데 카포가 대신 잡아주니까 나머지만 잡으면 되니까 E 코드 이렇게 편하게 잡으면 되는 거죠. 나는 잡는 건 E 코드인데 지금 나오는 소리는 F 샵입니다. 이렇게. 저번에 우리 F 샵 마이너 혹시 기억나시나요? F 샵 마이너 7. 원래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F샵 마이너스 오픈 코드로 6, 4, 3 5번 줄 뮤트고 2번 플랫에 6, 4, 3 이렇게 하면은 F샵 마이너 7입니다. 한 칸 옆으로 가면은 G 마이너 여기서 한 칸씩 옆으로 가면요 반 키씩 올라가요. 반음씩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이게 C 코드잖아요. C가 도인데 한 칸 옆으로 가면은 도샵 하나 더 가면 D, 레, 하나 더 가면 레샵, 하나 더 가면 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F샵 마이너 7이잖아요. 이게 오픈 코드에서 한 칸 더 가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께 F샵이었으니까 파샵에서 반음이 올라가면 솔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G 마이너 7입니다. 물론 1, 2번 줄 뮤트를 해야 돼요. 이 세 개만. 근데 한 칸 더 가서 여기는 1, 2번 줄 오픈해도 소리가 부딪치지 않아서 이게 G샵 마이너 7입니다. G샵 마이너 7 카포를 잡고도 이렇게 잡아도 돼요. G샵 마이너 7 그 다음 나오는 코드가 E코드인데 E코드는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요 E코드는 그냥 잡을 수 있지만 카포를 끼웠기 때문에 E코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카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E코드에서 카포가 있으니까 D코드를 생각하면 됩니다. D 하나 더 가면 D샵 하나 더 가면 E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E가 되는 건데 앞에 바레를 다 하고 이렇게 해야 E인데 사실은요 여기 바레를 얘 카포가 다 해주면 나는 이렇게 D코드 모양 우리가 원래 배웠던 3, 1, 2 이렇게 D코드 모양으로 치지만 소리는 뭐가 나올까요? E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카포를 끼면요 음이 올라갑니다. 자 다시 한번요 C코드잖아요 근데 카포를 여기다 앞에다 놓고 끼면은 C샵이 돼요. 한 칸 더 옆으로 가면은 그리고 또 C코드 모양을 치면 두 칸이잖아요. 두 칸은 한음이거든요. 반음씩 올라가는데 여기 두 칸 했으니까 한음이니까 여기 지금 C코드 도를 쳤는데 소리는 레가 나오는 거예요. 왜? 도샵 D 레 두 칸 갔으니까
그러면 하나 더 가면 이게 레샵이 되는 거죠. 코드는 계속 C 코드를 치고 있어요. 하나 더 가면 이게 C 코드를 잡고 있지만 소리는 E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카포는요 1번 플랫, 2번 플랫에 많이 노는데 B 코드를 칠 때는 보통 두 번째 줄에다 이렇게 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A 코드 모양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이름 찬양 칼립소로 할게요. 1, 2, 3, 4. 주이름 찬양 시간이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설명하면서 이게 설명이 잘 됐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다음 시간에도 역시나 카포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 시간에도 역시 카포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요. 카포 사용법 일단은 주이름 찬양을 카포를 통해서 하는 걸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 시간 F코드에서도 카포 배우고 그 다음 플랫코드인 찬송가 코드에서도 카포를 배우시면 이제 카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